점점 더 뜨거워지는 열애설 이민호, 송혜교 매력에 빠졌다고 인정. 두 사람 결혼설 진짜? 송중기와 이혼한 송은계는 여러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는 사이라는 소문이 자주 돌았다. 그중 이민호는 단 한 명도 없다. 최근에도 베트남 한 매체는 이민호와 송혜교의 결혼설이 중국에 퍼졌다고 보도했다. 이민호와 송혜교의 웨딩 사진이 중국 유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웨이보에 퍼지면서 루머가 돌았다. 사진 속 이민호와 송혜교는 중국 전통 홀레복을 입고 있다. 사진이 편집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여전히 사진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이민호와 송혜교의 결혼 소식은 뜻밖에도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며 오히려 루머설을 낳고 있다. 이민호 송혜교 결혼 사진 편집 웨이보. 사실 이민호와 송혜교는 현실에서 커플이 아니다. 1981년생 송혜교는 수십 년 동안 연기를 해온 동료 연예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차갑고 무식하고 오만하다고 여겨지는 송혜교의 모습에 좋은 인상뿐 아니라 한국 배우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민호부터 지창욱까지 요즘 많은 톱배우들이 송혜교를 이상형으로 꼽고 있다. 이민호가 송혜교의 매력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이민호는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송혜교의 열렬한 팬임을 고백했다. 이상형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